Every day will be live. Hello to the world. Okay. 아우 신났어요. 자 오늘도 Lit Action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뮤직비디오가 있습니다. 아티스트는 라젤. 라젤. 논리정연한 분이시죠. 네, 논리가 거의 논술학원을 수석으로 졸업한. 예, 알겠고. 제목이 어떻게 되죠? 제목은 오버나잇이라고. 오버나잇이면 무슨 뜻인가요? 뭐 밤을 새다 뭐 그런 거. 난 잘 모르겠어. 밤을 새다. 오버나잇. 뭔가 서정적인 노래가 뭔가 기대되는데 저희도 안 봐가지고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직이라는 아티스트는 사실 굉장히 벌써 주목받는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믿고 너무 딱 마음 비우고 좋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뮤직비디오를 갖고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 뮤직비디오 리액션을 한번 보면서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외쳐보죠. 리액션. 오 지지직 지지직. 도쿄랑 마우이로 뭐 하러 갔대요. 그 녹음을 하러. Fuck it. 오 좋다. Fuck it이 왜 나왔을까요? 갑자기. Yeah. 우. 아 이게 여행을 다니시면서 찍으신 건가봐요. 뭐 녹음하러 갔나 봐요. 아 도포 같은 거를 입었어. 제 예상 바로 빗나갔죠? 엄청 신나죠? 도쿄인가봐. 여기 신주쿠 그쪽인가? 제가 봤을 때 약간 록봉기나 하라주쿠 그쪽인 것 같아요. 신주쿠, 록봉기, 하라주쿠 다 나왔죠. 약간 원래 로직 스타일이랑 다른 것 같아요. 원래 로직의 노래들이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 근데 좋은데요? 엄청 탄압되는 노래인데. 약간 나오는데 또 와 진짜 여행 가고 싶다. 뭔가 약간 가사는 그렇게 딥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대충 들리는 거 보니까. 왜냐면 가사가 굉장히 의미가 많으면 제가 못 들어요. 근데 진짜 겨울인데도 되게 시원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영상들이 많이 나오네요. 놀러 가고 싶다. 진짜 놀러 가고 싶다. 오! 약간 로직 아티스트 분은 굉장히 착하게 생기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진짜 생긴 것도 약간 로지컬하게 생기신 것 같아요. 네. 논리로서는 당해낼 자가 없죠. 약간 랩을 안 하셨다면 뭐 사과 모양이 들어간 노트북을 만드셨거나 혹은 네. 많은 사람들이 대화할 수 있는 이름 하면 약간 페이스로 들어 페이스북? 페이스북 뭐 그런 거 만드셨을 것 같아요. IT 업계에서 전사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게 뭐 편견이 아니라 그냥 그렇다. 좋은 의미예요. 긍정적인. 전세기겠죠? 그렇죠. 프라이빗 제트라고 하죠. 와, 부럽네요. 네가 이유. Man, you're the reason. 오오오 간다! 와우! 끝냈다. 여행 가고 싶은 마음 좋지 않게 나 지금 바로 티켓 구매해야겠어. 하지만 지금 바로 없죠. 조용히 하세요. 가라데를 하고 있어요. 와우 도쿄. 가사가 뭔지 정확히 알아보고 싶네요. 와우. 근데 막 원래 로직이 하듯이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자 이렇게 오늘 로직의 오버나잇이라는 뮤직비디오를 봤는데 전 개인적으로 진짜 빠져들었어요. 그냥 너무 여행 가고 싶은 감정 막 샘솟고 노래는 거기다 게다가 너무 신나니까 진짜 거기에 플러스 알파에서
진짜 완전 심취해서 당장 돈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여행 티켓을 사야겠습니다. 바로 없죠? 항상 찬물 끼얹이죠. 노래는 어떠셨어요? 노래는 로직 원래 노래들이랑 좀 다른 것 같아서 저는 근데 이런 가벼운 노래들 원래 더 좋아해요. 근데 그래서 좋았고 도쿄를 또 가고 싶네요. 진짜 가고 싶어 보여서 막 가고 싶어요. 자, 이렇게 오늘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보여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공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새로운 재생목록, 그러니까 새로운 컨텐츠를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New Contents. 그것은 바로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옆에 계신 션 테일러님이 사실은 랩을 하고 계십니다. 코리아에서. 예예예. 아무도 몰라요 사실. 예. 그래서 please search on the SoundCloud please. 션 테일러. 오케이. 그 찾아보시면 이제 션 테일러님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많은 아티스트의 곡들과 뮤직비디오를 접하기 때문에 저 노래를 션 테일러님의 분위기로 그냥 가볍게 리믹스하면은 되게 재밌는 콘텐츠가 네. 만들어지지 않을까. 정말 가볍게 정말 네. 가볍게 한국인은 과연 어떻게 이 노래를 재해석할 수 있을까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고 이제 다음 주에 첫 촬영이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당연히 리액션 하면서 여러분들 계속 인사를 드릴 거고 그 먼저 말씀드리는 건 계속 기대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네, stay focused. Stay tuned, bro. 오케이. 오케이. 그럼 오늘 리액션 여기서 마치면서 또 깔끔하게 한번 외치면서 끝내보죠. Lit action!